안녕하세요, 드마예요. 제가 여태까지 정말 많은 꿀팁들을 드렸지만 예비 신랑 신부분들이 정말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퍼스널 컬러 골격 진단을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근데 저는 퍼스널 컬러만 알고 지금 여태까지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거의 마쳤는데 저처럼 뭔가 나에 대한 판단, 뭐 이런 스타일에 대한 판단이 빠른 사람들이 아니라면 나한테 정말 잘 맞는 베스트를 찾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퍼스널 컬러 그리고 골격 진단들을 같이 받아보시는 걸 정말 정말 추천합니다. 그래서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한 이유가 이런 진단을 미리 받으면 이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 정말 나한테 베스트인 찰떡인 것들을 찾을 수 있다는 장점. 그리고 나에게 어울리는 게 정확하게 뭔지 알기 때문에 그런 샵들에도 내가 원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아무튼 이날 방문한 곳은 룩스 컬러. 한국 퍼스널 컬러 협회 협회장이자 유튜버 밀크캣이 운영하고 있는 곳이에요. 저는 이전에 퍼스널 컬러도 여기서 진단을 받았었는데, 물론 무수히 많은 곳들을 거쳤지만, 아무튼 이번에는 웨딩 코스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루틴, 어떤 진단들을 해주는지 같이 공유를 해드릴게요. 우선은 처음에 이론 수업부터 받고 시작을 해요. 이제 퍼스널 컬러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그 이론 수업을 통해서 그 나머지 것들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진단을 시작하기 전에 옷이랑 헤어를 가리고 시작이 됩니다. 이 헤어를 가리는 것이 정말 정말 중요해요. 제가 갔던 기사 자격증이 있는 모든 퍼스널 컬러 업체들은 헤어를 가렸습니다. 특히 이 헤어는 얼굴 전체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이걸 꼭꼭 가리고 봐야 이 퍼스널 컬러를 진단하는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 아무튼 측색기, 그 기계로 얼굴 군데군데군데군데를 측정을 하는데 저는 상당히 어려운 톤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평균적으로 지금 무난한 딱 이마시거든요. 이마에 먼저 측색을 할게요. 이 정도 피부 톤이신데 그냥 엄청 나왜 노란 톤 느낌은 아니 어때? 회색이지? 지금 전반적으로 회색기가 많이 돌긴 하시거든요. 여기도 회색기랑 좀 다크서클 좀 회색기랑 노란 게좀 많이 잡히시는데 이마 쪽은 붉은기가 많이 잡히는 편이고요. 지금 다른 데보다 여기가 되게 복합적인 피부예요, 지금.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진단천으로 퍼스널 컬러 진단이 시작이 됩니다. 보통 아는 일반적인 퍼스널 컬러 진단 드레이프랑 다르게 이거는 한국 퍼스널 컬러 협회에서 특허로 낸 이렇게 반돼 있는 그런 진단천으로 진단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전에도 여기서 진단을 받긴 했는데 이 천은 이번에 저도 처음 봅니다. 우리가 아는 그 사계절뿐만 아니라 그 안에 세부 톤들을 전부 다 웜쿨로 나눠서 일반적인 드레이프 천 컬러보다 훨씬 더 많은 컬러를 볼수 있었어요. 그래서 좀더 세밀한 컬러 진단이 가능하고 잘 어울리는 컬러들도 좀 새로운 컬러들을 많이 발견을 했어요. 자, 저희 특허 출원한 드레이프로 진단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웜, 쿨 나눠져 있어요. 여기가 웜, 쿨입니다. 다크서클 내려오거나 팔자가 생기거나 여기 신부머리를 하잖아요. 여기가 도드라지면 절대 안 되고 입술색도 까매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내 나이로 보이는 게 좋은 거지 나이 들어 보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어,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거 말하면 좋겠다. 이런 면은 블랙드레스 함부로 좀 고르면 안 된다고 그런 거. 여기가 웜레드, 쿨레드. 누가 봐도 여기보단 여기가 훨씬 낫긴 한데, 지금 타서 그런지 약간 완전 화사해지는 느낌은 좀못 받긴 한데. 너무 노래 보이고 별로죠? 우리 시저기 보면은 시뻘개지는 게 보이죠, 지금? 얘보단 나은데, 이쪽은 너무 노래 보이죠? 그리고 이쪽은 그나마 낫지만 그래도 더워 보여가지고 이쁘진 않고요. 확실히 여기보다는 훨씬 나은데 지금 여기는 너무 창백해지고 이게 요걸 트루인데 시선이 얼굴에서 일로 빠지죠, 지금. 근데 큰일 났어요. 가을 트루? 가을 뒤? 겨울 트루? 시퍼레져요. 아, 나. 겨울 브라이트? 파래져요. 겨울 뒤? 까매져요. 근데 이 까만 느낌을 또 고급지게 흑백으로 표현하면 예쁠 것 같아. 나 패턴이 어울리는 사람도 안 어울리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골격에서는 일단 목 패턴은 괜찮은데 자잘한 게 약간 베스트는 아닌 느낌인데 드마가 패턴 잘 받지 않네요. 여기는 패턴이 없는 게더 나와서 있어도 거의 없는 듯한 패턴만 하셔야 될것 같고 중간 패턴 가볼게요. 저쪽 거 어쩌죠 안 보이죠? 아니 보여. 보여요? 누가 더 싫어? 더 보실 거예요. 노래지네요. 약간 느낌이 차라리 이천이 훨씬 예쁘네요. 자,
기본 청 갑니다. 기본 화이트. 훨씬 너무 화사하고 예쁜데 그 다음에 아주 백 아이보리 많이 많이 밝은 천인데 이것도 깔끔한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조금 더 안정감이 들고 근데 완전 깔끔하게 찍을 거면은 이것도 예쁜 것 같아서 전 이거 두 개를 제일 추천할게요. 이거 두 개만 절대 노란기 보이는 앞에 거는 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다음에 특허받은 립카드로 또 어울리는 립 메이크업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도 있는데 이렇게 대보면서 이 사람은 그라데이션 아니면 옅은 립 이런 게 잘 어울리는지 풀립이 잘 어울리는지 그 어떤 컬러가 잘 어울리는지 이런 것들을 다 진단을 해보고 종합적으로 이런 컬러들을 메인으로 사용하면 좋고 만약에 이런 컬러를 쓸 거면 포인트로 쓰면 좋고 이런 좀 디테일링한 그런 진단을 해줍니다. 네, 그 다음에 헤어 컬러도 진단을 해주는데 저는 애쉬 브라운이 좀 잘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이제 쿨톤이니까 당연히 애쉬 브라운이 잘 어울리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제 톤에는 그렇게 베스트는 아니다. 그래서 얇은 피스로도 한번 봐주고 그 전체 느낌을 한번 더 비교를 해줍니다. 노란 컬러 대볼게요. 너무 양아치 같죠 우리? 그래서 노란 컬러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완전 머리만 먼저 가발같이 보이기 때문에 절대 추천하지 않아요. 블랙 염색 신부들 함부로 하시면 안 되고 다크브라운 원래 머리가 거의 다크브라운 비슷한데 조금 밝긴 하네요 살짝 요 정도로 노란기 없는 어두운 살짝 어두운 초코브라운 정도로만 염색을 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얼굴이 먼저 보이지 얘가 먼저 보이지 않으니까 이 정도로 추천하고 지금 머리가 레드브라운 계열에서 약간 빠진 컬러 느낌이거든요. 원래 요 컬러였는데 염색 좀 빠지면서 테리브라운 이거 괜찮은데? 여기 염색이 받는다. 생각보다 우리나라 염색 받는 사람이 30%가 안 돼요. 그래서 핑크 브라운, 퍼플 브라운 추천하는데 회색기가 많아서 애쉬 브라운 추천 안 합니다. 노란기 있는 건 확실히 이쪽이 훨씬 이쁘긴 하네요. 저기 봐도 훨씬 이쪽이 차분해가지고 조금 더 톤 다운 노란기 없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이쪽 진짜 이쁘다. 핑크 브라운 확실히 염색이 잘 받는다. 다음으로 악세사리에 대한 진단도 같이 해주는데 귀걸이의 길이감이나 컬러 그리고 큐빅이 나은지 진주가 나은지 뭐 이런 것들이나 전체적인 무드 잘 어울리죠. 그래서 이런 많이 화려한 커팅이 들어간 이런 것도 많이 추천하는데 이쁜 게 턱이 갸름해서 그래요. 이쪽이 얇게 드롭하는 게 이쁘네. 여기는 볼드한 쪽이 그럼 드레스 같은 것도 너무 부피감 더하는 것보다는 얇게 슬림한 게 훨씬 잘 어울리는 그게 다 통일이 되거든요. 문제는 뭐냐면은 또 들어가면은 얘랑 비교를 하잖아요. 그럼 이쪽이 훨씬 전 개인적으로 깔끔해서 너무 앤틱한 건 또 안 어울리실 거라서 지금 이제 영상을 보면은 얼굴 정면에서 이렇게 딱 길이감을 보면서 되는 게 아니라서 살짝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거울을 보고 이렇게 양쪽 두 개를 이런 식으로 대면은 어떤 게 잘 어울리는지 확 보이거든요. 되게 또 이것도 재미있는 진단이었어요. 이 다음에 전체적인 진단 그리고 웨딩에 어울릴만한 스타일도 좀 찾아가는 느낌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제 저 본식 케어를 어떻게 갈 거냐라고 물어봐가지고 이제 제 드레스를 보여줬죠. 본식 때 머리 정하셨어요? 그 드레스가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 여기 부피감을 조금 이렇게 줘가지고 반묶음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깔끔하게 까치번 느낌으로 그냥 번을 해도 되긴 할 것 같은데 근데 나는 반묶음이 조금 더 베스트일 것 같다는 생각이 난 그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어서 든 거지. 왜냐면 여기가 두상이 너무 이쁜데 솔직히 반묶음 신분은 거의 없잖아. 본식 때 어울리는 사람 많이 없어서 그런 여기 약간 보석 코사주 이렇게 많이 하면서 여기 웨이브 싹 하면서 하면 너무 이쁠 것 같아서 나는 꽃보단 보석 여기는 페미닌이 어울리긴 하지만 약간 보석을 같이 더해서 드레스랑 맞추고 그리고 네일 컬러도 추천을 해줬는데 역시나 저는 다양한 컬러가 어울리진 않은 지금은 끝에 살짝 진하게 포인트 컬러가 들어간 시럽 그라데이션 네일입니다. 원래 본 리허설 촬영 때에는 완전 요 스킨톤이랑 똑같은 컬러의 네일을 전체적으로 발랐고 시럽 컬러 그리고 그 다음에 중간에는 조금 더 밝은 컬러의 스킨톤 시럽 네일을 했고 이번에는 살짝 좀 포인트가 된 이런 시럽 네일을 했습니다. 제가 네일을 그렇게 심심하게, 슴슴하게 하는 타입이 아니에요. 정말 어떨 때는 완전 귀여운 거 막 파츠 붙이고 이런 거 했다가 어떨 때는 완전 화려하게 큐빅 붕붕붕붕 붙였다가 네일 하는 즐거움으로 사는 사람인데
촬영은요, 시험 내일이 짱이야. 이거 살짝 옆으로 빠져서 좀 미안하긴 한데요. 촬영할 때 이 손이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요만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큐빅 하나 띡 박혀 있잖아요. 그러면 뭐 묻은 것 같아. 물론 이제 네일 샷을 이렇게 촉 이렇게 촉 이렇게 찍을 거면은 또 꾸며도 되긴 하지만 생각보다 이 전체적인 느낌에서 그렇게 예쁘다는 느낌 안 나거든요. 이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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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스튜디오 촬영 요때는 실험네일 내 스킨톤이랑 가장 비슷한 실험네일 추천. 물론 저 본식 때는 좀 화려하게 할까 하고 있는데 뭐 할지는 아직 안 정했어요. 식모가 좀 올라가 있는 편이네요. 이런 분들은 홀턴을 입으면은 여기가 더 튀어나와 보이기 때문에 홀터를 입으시면 안 되네요. 아니 내가 그래서 홀터가 워스트라고 해가지고 피드에다 올려놨더니 잘 어울리는데? 이래가지고 몰랐어. 이거 많이 솟아있는 타입이다 여기가. 새 가슴은 절대 아니시고 허리라인 쏙 들어가 골반이 엄청 크신 편이고 이런 무조건 드레스라인 입을 때 여기 아래 강조하는 고딕 드레스 같은 느낌 있잖아. 엠파이어 드레스 입으시면 큰일 나요 여기는. 그래서 허리라인 강조하는 거 꼭 입어주셔야 되고 골반라인 붙는 드레스 오늘 그 본식들의 선택이 그래서 대박인 거예요. 그런 걸로 입어주셔야 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메이크업부터 헤어 그리고 전체적인 스타일 뭐 이런 것들까지 잘 어울리는 것들을 체크하면서 정돈하는 시간을 가져요. 또 이제 메이크업 시안도 보여주면서 웨딩 메이크업으로 이런 느낌 하면은 좋아요 아니면 뭐 데일리 느낌으로 이런 거 좋아요 이런 것들도 알려줍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저는 이미 본식만 남겨둔 상황이라서 크게 질문할 것도 없고 사실 이미 저는 저 스스로 잘 알고 있는 아직 스드메 계약 전이신 분들은 나한테 어울릴만한 스튜디오, 드레스샵, 메이크업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추려서 추천을 해주실 거고 이미 내가 리스트를 그래도 어느 정도 정해갔다 메이크업샵 요 다섯 군데 중에 어디 갈까요? 이러면 여기가 나아요 이런 식으로 추천을 해주실 거예요. 이미 다 정한 상태라면 이 스튜디오 가서는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 좀 더 좋을 거예요. 이런 어드바이스를 해줍니다. 여기가 살짝 답변이 아주 아주 단호한 스타일이에요. 단호박이에요. 애매하게 그냥 아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은데 뭐 이런 거 아, 괜찮네요. 이런 느낌 아니야. OX 아 이거 O 이거 X 아 이거는 뭐 반반인데 굳이 썼어. 뭐 이런 느낌. 그래서 확실한 방향성을 좀 이야기해주는 보이는 그대로 나한테 어울릴만한 것을 또렷하게 추천해주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단을 받아봤는데 저야 뭐 드레스를 아주 많이 입어본 사람으로서 저에 대해서도 아주 잘 알고 있고 판단이 빠르지만 보통은 이렇게 내가 뭐가 어울릴까 어떤 드레스가 어울릴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훨씬 훨씬 더 많고 스튜디오 예뻐서 하고 드레스 예뻐서 여기 가고 메이크업 여기 예뻐서 갔는데 막상 이것들을 다 조합해보면 이상한데? 라는 느낌이 나는 경우들도 꽤 있어가지고 진단을 이렇게 미리 받으면 그런 아쉬워지는 부분들이 되게 많이 해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이렇게 찰떡 정말 배경까지 완벽해 그런 느낌으로 나도 나한테 아주 잘 맞는 스타일링으로 촬영을 할 수 있다. 예, 다만 저처럼 워스트인 줄 알면서도 워스트를 입는 사람도 있고요. 저 쿨톤인데 노란색 옷, 노란색 귀걸이. 심지어 본식 2부 드레스가 노란 홀터넥 드레스입니다. 제가 모든 드레스가 다 괜찮다라고 진단이 나왔지만 홀터넥은 정말 워스트다 라고 진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골라왔어요. 알지만 골라왔어. 이거는 워스트입니다 라고 해서 아 그러면 무조건 피해야겠다 이러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저처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렇게 워스트로 골랐을 때 그럼 이 느낌이 저한테 어울리기 위해서는 좀 어떤 느낌으로 보완하면 될까 라는 그런 상담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업체를 고르는 방법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는데 업체를 고르는 기준을 좀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좀 퍼스널 컬러를 따로 보겠다 하면 무조건 기사 자격증이 있는 곳으로 가셔라. 이제 기사 자격증이랑 민간 퍼스널 컬러 자격증이랑 완전 그 깊이감이 달라요.
기사 자격증은 1년을 공부해도 못 딸 수도 있어요. 이거는 국가에서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못 보면 못 따는 거야. 근데 민간 자격증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요거보다는 좀 더 난이도가 낮고 수월합니다. 보통 두 달이면 딸 수 있을 공부한 레벨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인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굳이 큰 돈을 내고 받을 거라면 좀 제대로 된 곳에 가서 받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아홉 번째 퍼스널 컬러를 받아본 사람으로서 그리고 골격 진단을 받으러 가실 때에는 저는 퍼스널 컬러를 어느 정도 아는 업체 그리고 웨딩 코스가 따로 있는 업체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웨딩 코스랑 일반 골격 진단이랑은 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물론 일반 진단이랑 웨딩 진단 전체적으로 좀 통용되는 부분들이 겹치는 부분들이 존재하긴 하지만 이 드레스 원단이라던가 아니면 컬러감이라던가 아니면 이 라인감, 패턴감 이런 것들까지 어떻게 진단해주는지에 대해서는 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일반적인 진단은 내 체형의 단점을 커버해주는 그런 옷 스타일을 알려주는 느낌이 가장 좀 크다면 웨딩 코스 진단은요, 이게 몸에 딱 붙는 거기 때문에 어떤 드레스 라인으로 가야 되는지, 어떤 드레스 패턴이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긴 있다. 그래서 제가 제 드레스 샵을 선택했던 이유 중 하나가 또 앞에 인연일 수밖에 없는 스토리가 있긴 했지만 이 드레스 샵이 어떤지 모르고 가긴 했지만 입었을 때 이 패턴감이 내 몸에 너무나 잘 맞는 패턴감이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알고 가시면 드레스를 좀 더 내 몸에 딱 맞는 것들을 선택하는 데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도 말이 많이 길어졌는데 여기서 영상을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